자, 지금 이제 수채화를 하나 할 텐데요. 이 수채화도 아주 뭐 좀 사실적으로 꼼꼼하게 하는 방식도 있고 자유롭게 하는 방식이 있고 이런데, 오늘은 좀 사실적인 부분을, 사실적인 느낌보다는 놀림도 좀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수채화를 해보겠습니다. 연필로 기본적인 이제 구도나 구도를 잡고 스케치를 조금 이제 좀 신경을 써서 해봅시다. 자, 물감 들어갈 때 수채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부터 칠하죠. 멀리부터 칠해서 그 앞에 이제 칠 나무라든가 이런 그 처리를 할 때 그 나무 속에 하늘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이제 그 배경과 같은 거죠. 이렇게 배경을 먼저 이렇게 해놔둔다. 멀리 보이는 산도 좀 그려주고, 그 밑으로 보이는 또 물도 좀 그리고,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이게 그 앞에 그 능쿨의 부분인데, 좀 원색들을 막 쓰고, 이렇게 막 이게 그 뒤엉켜 있는 어떤 이런 능쿨의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그 세 개의 어떤 조합으로 또 자유로운 어떤 또 붓터치로 그렇게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.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앞부분을 좀 강하게 하고 뒤를 약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. 아주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은 어떤 그림이든 뭐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틀 속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누구든 또 처음에 그림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그리는 그런 그 방식이 아니라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. 지금은 이제 좀 자세한 부분에서 이제 그 면상필이라든가 써야 할 때 쓰는 작은 붓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한번 표현을 하고 있는데, 이런 붓들도 얼마든지 수채화해서 또 다른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백붓도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듯이 꼭 수채화라고 해서 수채화분만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. 필요에 따라서는 또 어떤 갈필이 필요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재료,
그런 재료들을 좀 다양하게 이용해 보는 것도 또 그림 그리는 하나의 재미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그냥 자유분방하게 수채화를 하는 걸 한번 지금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림을 한 장 이렇게 그리는 그런 기분이면은 아마 그림 그리는 일이 아주 즐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